사실 이유고가 유튜브를 되게 많이 보고 와가지고 원장님 봤을 때 되게 뭔가 신기하다고 해야 되나? 일단 낯설지가 않았고 일단 되게 친근하셨는데 원장님이 아닌 거는 아니다, 되는 건 된다 이렇게 딱딱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오히려 그런 면에 더 믿음이 갔던 것 같아요. 어렸을 때부터 춤을 좋아해서 약간 그런 방송 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일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친구들이나 학교 교수님마저 이제 너는 이제 입만 좀 넣으면 될 것 같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이제 교정을 알아보러 한참 다녔는데 이제 제 케이스가 잇몸 돌출이어서 교정으로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돌출입 수술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다 해서 오랜 고민 끝에 이제 더 예뻐지기 위해서 돌출입 수술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. 수술하고 나서 어떤 얼굴이 되고 싶어요? 돌출입이 옆에서 보면은 되게 입이 이렇게 좀 이렇게 나와있잖아요, 오리처럼. 되게 이렇게 코 라인부터 입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옆모습이 되게 부러웠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수술하고 나서 이제 옆모습 사진이 굉장히 기대돼요. 눈을 4개를 빼고 그 공간으로 앞니 6개가 뒤로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고요. 입만 딱 들어가는 거예요. 네, 그것만 딱 기억했어요. 네. 네.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? 너무 무서워요 지금. 내가? 어떡해요? 당연히 무서운 건 당연한데 네. 이 수술은 사실은 제가 하는 수술 중에서 큰 수술은 아니에요. 아, 네. 예, 그래서 아프고 불편하고 그런데 불편하다고 해서 막 힘을 막 주면 얼굴이 더 많이 붓거든요. 최대한 좀 힘을 빼는 게 좋고요. 돌출입 수술 해결할 방법이 이제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ASO라는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할 거예요. ASO라는 방법은 이제 앞니만 움직이는 거고요. 작은 어금니를 하나씩 빼고 그 공간으로 위아래 이제 12개죠. 12개를 뒤쪽으로 밀어넣어서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. 돌출입 수술이 사실은 적용될 수 있는 환자가 제한적이에요. 환자가 원하는 부분과 수술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매칭이 되기 때문에 이 수술로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. 수술 잘하고 올게요. 새로 만나는 사람이나 이제 사진 같은 거나 영상 같은 거 찍을 때 이제 알게 모르게 입이 굉장히 신경 쓰이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도 없고 좀 약간 자신감이랑 자존감이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.